아 뜨거워. 대단할까? 잘 잤어 어제? 나? 새벽부터 빗소리 때문에 깨가지고. 와 빗소리 엄청 크더라. 그러니까. 와 춥진 않았어? 하나도 안 추웠어요. 수면 잠옷 입고 자니까 안 춥더라. 근데 진짜 너무 시끄럽고 화장실에 가고 싶은데 화장실 멀잖아. 그래갖고 내 방광이 누리지 않기 위해 열심히 자세를 바꾸지 않고 잤지. 아 너무 시끄러운 거야 진짜. 빗소리도. 빗소리 너무 시끄러워. 낭만. 아, 낭만이 있을 줄 알았는데. 와, 밤엔 좋았잖아. 시끄러워서 못 자겠다. 시끄러워서. 근데 밤엔 좋았어. 냄새 너무 맛있겠다. 그리고 아침에 또 이제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는. 실적 발표 때문에 긴장돼가지고 막 어떻게 나올지. 긴장돼. 그래가지고 또 막 잠도 안 오고 막 계속 주가 확인하게 되고. 어. 잠도 안 오니까는 오히려 막 정신만 깨어있지 잠을 안 든 것 같고. 맞아, 맞아. 일어나서 계속 주가 보게 되고. 맞아. 어제 본장에선 어땠어? 난 일찍 자가지고 아예 보질 못했네. 어제 본장에서도 한 뭐 1% 2%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 어제 결국 한 1.8% 오르고 그냥 끝났거든. 그래 맞아. 근데 지금 실적이 나왔잖아. 그래 나왔어. 그리고 지금 F장에서 지금 11% 정도 오르고 있어. 아 진짜. 근데 실적 봤어? 어 나 봤어. 와 대박이야. 나 진짜 이런 내가 테슬라의 실적 이런 어닝 시트를 볼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어. 일단은 그 나는 항상 그 어닝 시트를 보면 마지막 줄을 봐. 이제 작년 대비 이제 얼마나 성장했느냐 이걸 보는 건데 마이너스가 싹 깔리고 그리고 마이너스의 그 수치가 어마어마해. 와 나 지금 충격받았어.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이런 어닝이 나왔는데 지금 주가가 오른다는 거야. 그치 11%나 오르고 있잖아. 이걸 그러니까, 좋아해야 돼?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이제 아, 최악은 면했다 라는 생각은 들면서도 그치 그치 이랬는데 주가까지 폭락하면 난리니까 되게 찝찝해. 어. 그러니까 이런데도 만약에 진짜 주가까지 지금 반대로 만약에 마이너스 11% 나왔다고 쳐봐. 아 그치 그럼 더 최악이긴 한데 지금 한 120대 온 거야. 그러면 이제 실적도 개판이고 마이너스 11%였으면은 지금 120대고 그러면 더 개판이잖아. 그치. 근데 실적은 개판인데 주가가 11% 올라. 일단은 아 다행이다. 역시 그치. 뭐 선반영이었구나. 악재가 좀 선반영이 됐나 보다 라고 해석밖에 안 돼. 왜냐면은 실적이 지금 개판이 났는데 지금 오르는 게 솔직히 지금 말이 안 되잖아. 아니면 월가에서는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개판보다는 그래도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 더 최악을 생각했었던 건가? 월가에서는? 모르지. 아 그리고 일단은 이거는 지금 액토장에서 지금 11%가 지금 반등한다 해가지고 일단은 좋아하면 안 돼. 본장에서 그대로 빠질 수도 있어. 지금 어닝콜 컨퍼런스 중이고 그다음 오늘 본장 열리면은 맞아. 본장에서 다 빠질 수도 있어. 맞아. 그러니까는 지금 올랐다고 지금부터 이제 테슬라가 바닥을 찍었고 지금부터 이제 반등하기 시작하고 뭐 그런다? 그래가지고 지금 막 풀매수 들어간다? 그러다 보면 이제 큰일 날 수도 있어. 풀매수 안 하실 거예요? 어? 풀면서 안 하실 거예요? 아, 분할 매수 해야지. 혹시 모르잖아. 아, 지효야, 일어나서 진짜? 먹어. 엄마 앞으로 가서 먹어. 이제 일로 와. 지금 이제 어닝콜 중인데 처음에 어닝콜 시작하기 전에 한 8, 9% 오르고 있었던 것 같아. 어우, 야 이거 너무 김이 너무 심한데 제 얼굴 나오나요? 제 얼굴 보이세요? 안 보이실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게 어닝콜이 지나면서 조금 더 상승이 많아졌단 말이야? 그럼 이제 어닝에서 좀 좋은 얘기가 나오는 건가? 아니면 이 실적이 정말 최악인 거에 대한 좀 긍정적인 그런 게 나오는 건가? 그거는 벗어. 지호 안녕? 어 라면 맛있겠다. 이게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 주가의 상승은 언제나 불안하다. 그치. 그치? 딱 같이 느끼고 있었네. 자기 주가 올라서 좋아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실적이 개판이 났는데 왜 좋아해? 불안하지. 진짜. 근데 그래도 떨어진 것보단 낫잖아요? 떨어지는 것보단 낫잖아요? 아 그렇지. 떨어진 것보단 나은데. 우리가 지난 한 3분기, 4분기 연속을 어닝 그 실적도 완전히 똥판이고 개판인데 주가 폭락도 다 맞았어. 그때보단 낫잖아요 그래도. 잡사이 우리 아들. 아 물 좀 먹을까? 먹어. 맛있겠다.
그릇도 차가워. 지효도 나와 화면에? 안 나와? 지효야 떨어져 떨어져. 대박적이야. 아 그래도 이렇게 그래도 캠핑을 왔는데 그래도 아침에 이렇게 딱 일어나가지고 어닝 봤는데 막 개판이어가지고 막 폭락하고 그런 상태에서 라면을 먹었으면 이렇게 라면도 지금 맛있게 못 먹을 거야. 에이 그래도 라면은 맛있어 언제나. 그래? 응 그럼. 맛있어. 김치를 안 갖고 온 게 정말 맛있어. 하여간 오늘 이제 분장 가봐야 알 것 같고. 그렇지. 그나마 진짜 주가가 살렸다. EPS도 뭐 시장 예상치도 엄청 계속 낮춘 건데 떨어졌고 더 안 좋게 나왔고 매출도 더 안 좋게 나왔지? 어. 그치? 아, 난 진짜 이제 최악일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잖아. 아 근데 또 다음 실적도 걱정이 된다 진짜. 이런 진짜 어떡하냐. 이제 2분기가 중요해졌어. 2분기가 맨날 중요하고 맨날 최대의 고비고 어? 맨날 운명의 날이요. 국물 다 졸았다. 그러니까 물을 좀 더 부어봐. 그래도 어쨌든 오늘 분장에서부터는 좀 붙게? 그래도 올라가기를 그래도 기대 한번 해보자. 우리도 분할 매수도 천천히 좀 해보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애프터에서 올라가고 빠지진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애프터에서 올라가는 것만큼 보다 더 분장에서 올라가고 이게 진짜 바닥이었고 반등의 시작이었기를 한번 빌어보자고. 그럴 거야. 우리도 천천히 매수하자. 140대에서 못 샀지만은 그래도 150대라도 사면은 그래도 그치? 싸게 사는 거니까 어차피 발바닥에 못 사는 거니까. 그래. 오늘부터 분할 매수 하십니까? 오늘부터 좀 올라가고 우리도 분할 매수 시작해보고 지금 11.5% 오르고 있거든? 오늘 본장에서는 이거보다 더 많이 오르길. 지금 꿀콤프라스 너무 궁금해. 집에 가서 들어봐야지. 맛있다. 근데 이게 언제 치우냐? 아우야. 큰일 났네, 비도 오는데.